지난 5월 30일은 1년 중 태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는 단오날이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태양의 기운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는데요. 성큼 다가온 여름을 앞두고 오늘 주간문화 소식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가곡전수관에서 들려오는 어린 국악꿈나무들의 열정 가득한 소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문을 연 경상남도 창원시의 가곡전수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교육장입니다. 바로 이 가곡교육장에서는 가곡뿐 아니라 국악꿈나무들에게 우리 정가와 정제, 그리고 기악 등 전통 가무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토요 풍류학교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지는 토요 풍류학교. 가족들과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국악꿈나무들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다는데요. 가곡 하면서 재밌는 건 뭐야? 제가 1년 동안 토요풍류 학교를 다니면서 가곡과 정제와 가야금을 배우게 되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결과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열심히 했던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때 저희가 정말 재미있어서 푸른 용, 푸르미르라고 불리는 가곡전수관 토요풍류 학교에 학생들 표정 보이시죠? 다들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네요. 첫 수업은 가곡. 가곡 수업 한 시간 하고 이제 가야금 수업을 가곡 시간에 배웠던 그 노래를 바탕으로 가야금을 같이 하면서 이제 병창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에는 정제라고 지금 뭐 향발무라든지 춘행무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배웠던 그 국악의 기초부터 해서 재밌게 가르치려면 이건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학교 교육이고 사회 교육에서 하나도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부터라도 해보자. 이래서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6학년까지 뽑았습니다. 가곡전수관 토요풍류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국악꿈나무들이 우리 미래 전통예술의 한류 스타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응원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지난 2014년 3월에 개국한 광주국악방송이 올해로 개국 3주년을 맞았죠. 소리의 본향 빛고을 광주국악방송이 개국 3주년 기념음악회 행복한 초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국악방송의 개국 3주년 기념음악회 행복한 초대에는 호남 출신의 명인 명창이 총출동하는데요. 최고의 소리꾼 남상일의 진행으로 판소리부터 남도민요, 사물놀이와 전통민요, 그리고 바리톤 김동규가 선보일 무대까지 두루 호남의 전통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광주국악방송 개국 3주년 기념음악회 행복한 초대는 6월 2일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고요. 광주국악방송 개국 3주년 기념음악회 행복한 초대는 웹텔레비전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행 다닐 때 그 지역 맛집을 찾아가는 맛집 투어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 지역 전통음악을 찾아 떠나는 모던 국악기행은 어떨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지역별 음악의 특색과 개성을 심도 있게 전하는 실내악 음악회 모던 국악기행을 6월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여행으로 준비되고 있는 모던 국악기행 경기편 미리 만나보시죠. 이번 모던 국악기행에서는 경기도 음악을 가지고 새롭게 현대인들이 경기도 음악의 맛과 멋과 흥을 재밌게 즐겨보실 수 있도록 새롭게 각색한 무대와
또 전통적인 경기 소리는 어떤 느낌인지 경기 소리의 그 느낌을 맛보실 수 있는 두 개의 맛을 동시에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강한 부분은 안 좋고요. 그 다이나믹의 컨트라스트도 지금 좋은데요. 조금만 더 강조가 되면 좋겠는데 따라 이제 따 이게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따 그렇죠. 와야 이런 느낌 해라. 와야 여기까지 가는 거. 이거 들이마시는 느낌 센 거. 그게 더 좋을 거야. 그렇지 지금 그 느낌이 좋아요. 전통적인 경기 소리 하시는 선생님은 김방현 선생님하고 이종대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경기 신화위, 경기 대풍류를 이제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원류를 들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전통적인 경기 음악의 그 참맛을 이제 두 분의 명인 선생님들을 함께 초청해서 우리 국립과학관현악단 단원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 원류의 맛을, 본류의 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면 2부에는 이제 그런 경기 음악의 그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현대인들이 쉽게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재구성한 그런 무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던 국악기행 경기편을 시작으로 지역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빛깔과 감성 그리고 매력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6월 1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인 김광숙 서도소리 명창이 이료 명인전 무대에 오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예인을 양성한 기생조합 권번을 주제로 한 소리극 권번 꽃다이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제17회 증평 들노래축제가 6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충북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두레놀이 시험부터 감자캐기 체험까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가뭄에 모내기를 포기한 농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조심은 물론이고 생활 속 물 아껴쓰기 다 같이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